제가 미국에 온 이유는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시민포털을 만들기 위한 계획 때문에 온 것이고요. 시민포털 사업 추진 관련 열린공감TV 긴급 이사회 결의문입니다.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는 RTV 핑계를 대다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잘 노출시켜줄 수 있는 뉴스 유튜브 개소리하고 있는 것이 대신 낙도장 쓰겠습니다. 낙도장 끝내야겠죠. 안 됩니다. 이거 무효입니다. 위협합니다. 저는 낙도장 했어. 내가 개인적으로 썼어. 주식하면서 쓴 것인가. 아직 미국에 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 똑똑히 새겨들어. 버라이티한 쇼가 시작될 거다. 제가 처음 열린공감TV를 만들 때 나름 몇 가지 철칙을 세웠는데 그중 하나가 열린공감TV는 메시지만 있을 뿐이다 였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정천수. 한 언론사의 대표이며 거대한 카르텔과 싸우며 진실을 알리려 하는 시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말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추앙받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듯 매우 위험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말씀해 주세요. 어떤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이 언론사는 대한민국의 기울어진 언론을 위해 매일 취재와 진실된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울어진 언론들은 잘못된 기사를 쏟아내도 열린공감TV만큼은 그 세력들과 싸워가며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언론을 바로잡으려 하루도 쉬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열린공감TV는 줄리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이 여성에 대해 시리즈로 피해자분들을 모시고 한 편의 드라마이자 영화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전 열린공감TV는 한 후보에 대하여 수많은 검증에 대한 보도를 합니다. 오히려 피해자에서 제 뭐 수사를 해나가면 그 수사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잖아요. 그는 대통령으로서 알맞는가? 다른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는 단독 취재를 하며 그의 수많은 비리 의혹과 도덕적 일탈을 파헤칩니다. 이런 거는 검찰이 다 해야 되는데 특별검사까지 할때좀 잘해서 뇌물로 엮으면 되는 거예요. 또한 정 PD는 그의 의혹에 대한 책을 집필함으로써 베스트셀러에 오르기까지 합니다. 결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정 PD입니다. 저희 열린공감TV는 지난 1년 5개월 가까이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도전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그의 처 김건희 씨 그리고 장모 최은순 씨에 관련된 각종 의혹들을 탐사 추적 취재해 왔습니다. 이렇듯 열린공감TV는 기울어진 언론사가 다루지 않는 그들의 카르텔을 취재와 함께 보도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제대로 된 진실을 알리려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네, 치열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선택은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2022년 3월 13일, 수많은 비리 의혹과 도덕적 일탈을 행한 대선주자가 대통령에 오릅니다. 확정됐습니다. 겨우 0.73% 차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적은 표 차이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이 카르텔 형성하여 자신들의 이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언론 환경 때문입니다. 정 PD는 이번 대선 결과는 언론에 대한 편향성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호도하는 데 사용되어 왔으며 공영방송은 공영성, 공정성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계획했던 시민포털만이 이 기울어진 언론을 바로잡을 수 있다 생각하였죠. 시민 여러분, 이제 누군가는 해야 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에 도전을 해보려 합니다. 바로 시민 포털을 만드는 일입니다. 강진구의 소개로 알게 된 이혁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 사업가들도 알고 있어 시민 포털을 미국에서 하면 성공할 것이라 말합니다. 정 PD는 시민 포털 추진 사업에 대한 계획을 동료들에게 설명하였고 2022년 5월 1일 그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정 PD의 생일,
동료들은 생일 케이크를 준비하여 엘리베이터 앞까지 마중을 나와 잘 갔다 오시라며 환송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혁진과의 사전된 계획, 즉 연기였죠. 미국에 도착한 정PD는 이혁진이 잡아준 일정대로 미국 교포분들에게 시민포털 사업을 설명하러 다닙니다. 제가 미국에 오게 된 이유는 뭐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한국은 지금 20년 전으로 다시 되돌아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열린공감TV를 만들게 된 이유도 언론이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한 명의 시민으로서 지켜보다가 하도 우라가 터져서 나라도 한번 만들어볼까? 나라가 안 하니까 나라도 한번 해볼까? 이런 심정으로 만들었던 게 열린공감TV였고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 사람이 보수의 아이콘입니까? 물어보면 아무도 말을 잘 못해요. 그냥 찍은 겁니다. 그냥. 그 이유는 언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 언론이 똑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렸던 거고 그 언론이 똑바로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저희 같은 소규모 언론 매체가 아무리 뭐 노력을 해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거대 언론들은 기득권화 돼버렸고 또 기업들이 그 언론들을 돈 주고 사서 자신들이 하수인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암만 노력을 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언론들을 어디서 접하는지 시민들이 알아보니까 문, 포탈에서 보는 거죠. 포탈을 바꾸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데 대한민국은 가장 많이 보는 포탈이 네이버 다음이고 그 다음이 구글인데요. 뭐 네이버 다음은 다 기득권화 되어 있고 다음에 김범수 같은 사람은 뭐 김건희 씨하고도 같이 술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뭐 사업적인 얘기도 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고요. 도무지 바뀔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민포탈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 AI 데이터 시스템을 갖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포탈의 그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는 기술이 전 세계에 한 곳의 회사가 갖고 있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네, 다행히 그 회사가 미국 땅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한국 계세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애리조나주에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분하고 장시간 대화를 나눠서 설득을 했고 그리고 제 뜻을 말씀을 드렸더니만 그분은 미국 국방성하고만 일하시는 분이세요. 한 번도 민간하고는 일을 하신 분이 아니신데 제 뜻을 받으시고 함께하기로 파트너로 결심을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3, 4일 전에 미국 전역에 있는 한국계 한인들이 이제 재직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한 200분이 계시는데 그중에 대표 교수님들 한 20명하고 줌 미팅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훌륭하신 분들이신데 그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민포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민포탈을 만들게 된 이유는 오로지 진실, 그거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누구 한 명, 저 같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돈 있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자본가라든가 기업가라든가 누구 한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포탈이 아니고 시민 한 명 한 명이 다 모여서 집단지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집단으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시민포탈을 만들고 싶습니다. 정 PD는 미국에서 시민포털 사업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많은 교포분들에게 설명하며 시민포털 사업의 기반을 다집니다. 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런 자세한 얘기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혁진과 그의 아내 임마리는 정 PD에게 외국인 신분으로는 계좌를 만들 수 없고 현지 시민권자와 공동으로 계좌를 오픈해야 한다며 시민포털에 필요한 후원금 계좌를 임마리와 공동으로 오픈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시민포털 사업을 추진 중 정 PD는 미국 얼바인 유명 학원가에서 한동훈 관련 입시 비리를 취재했습니다. 정 PD는 이 입시 비리야말로 한동훈의 가장 큰 스모킹건이라 생각하여 더욱 깊게 취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살고 있던 취재 전문 기자 권혁 기자가 합류하여 취재에 도움을 줍니다. 이 학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했고 또 이 네. 학원에 있는 중국인 사업자하고 같이 동업을 한 걸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취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여기 온 것이죠. 또한 정 PD는 삼성과 한동훈에 관련된 비리 의혹도 찾아내어 집중 취재와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네, 저희는 현재 그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산호세에 있는 삼성 본사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 본사이고요. 이 내부에는 삼성 반도체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은 한동훈 씨의 처형인 진저 씨의 남편인 최식이라는 분이 여기 현재 삼성 반도체의 회계 담당 이사로 혹은 이사 대우로 근무 중이라는 저희가 그 제보를 받고 부랴부랴 현재 산호사로 와서 방문 취재를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데스크에서 방문 취재를 해본 결과 현재 최식 혹은 닉 최로 불리는 이 재무 담당 이사 혹은 이사 대우는 근무를 하고 있지 않는 걸로 현재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구암 TV는 이곳 산호세에서 한국인 식당 운영하는 사장님의 증언을 토대로 최진 씨가 삼성 주재원들과 함께 자수 식사를 하러 왔고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아무도 문제가 불거지자 삼성에서 퇴사 처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는 현지 삼성 본사나 다른 곳에서 비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로 근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유는 산호세 삼성 반도체 회계 담당 부서를 잘 아는 삼성 직원이 그런 사람이 근무한 적도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열린구암 TV 취재팀은 지난 5월 17일 미국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프로필 사이트 링크드인에 이름을 확인했으며 해당 이름을 이미지로 화면 캡처했다. 하지만 다음 날인 18일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그의 계정은 깜쪽같이 사라져 버렸다. 아마도 최진 씨가 그 사이 자신의 계정을 지운 것으로 보인다. 이 보도로 인해 수많은 한국의 언론사로부터 연락이 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관련 취재는 한국에 있던 그들의 계획으로 인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돼버립니다. 어느 날 정 PD는 정체불명의 발신자 없음에 전화를 받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정철수 씨 되시죠? 네, 그런데요? 네, 당신 미국에 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 거기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듯 다 아니까 뻘짓하면 인생 좀난 줄 알아. 그리고 당신 가족 말이야. 아들이 X인데 그 일도 못하게 될 거고 마누라 X인도 끝날 줄 알아. 여보세요, 누구신데 제 가족 신상을 아는 겁니까? 아, 그리고 그 강진구 어떤 여자랑 매일 같이 다니는데 그것도 우리가 잘 살펴보는 중이고 정치인들 누구누구랑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다 알거든. 정치하고 싶은가 본데 얼마 전에 최영민이 X였더라. 전화 끊겠습니다. 똑똑히 새겨들어. 날 뛰지 마. 너 인생 쫑내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 세상에 널 망하게 할 거야. 전화 끊겠습니다. 버라이티한 쇼같이 섞을 거다니. 정 PD는 그때 당시에는 단순한 협박 전화라 생각해 미국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그 전화는 바로 계획된 예고였죠. 20년부터는 만드는데 순조롭게 취재와 시민포털 사업을 진행하던 어느 날 한국에서 박대웅은 RTV 관련된 일로 의논할 것이 있다며 정 PD를 만나러 왔습니다. 미국에서 온 박대웅은 시민포털 설명회에 참석하여 직접 시민포털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시민포털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언론 대언론 서비스 대국민 언론 서비스를 국내 한국 국내에서 할 경우에는 이제 그 선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시로 열어보고 그 압수수색을 통해 자꾸 뭘 열어보고 확인하고 이럴 개연성이 높아서 이라는 부분이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제외 이제 교민들에게도 이게 불편하게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언론 상황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언론 개혁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상당히 모호해요. 언론 개혁이라는 게. 그럴 때 사실은 뭔가 이 판을 확 바꾸려고 그러면 있는 걸 다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단 말이에요. 기존의 언론들을 다 어떻게 없앱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물을 쏟아붓는 방식밖에 없다는 거죠. 물을 정화시키기. 그러니까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놔두고 있으면 계속 썩어 있을 거고. 그러면 새로운 물을 주입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포털, 시민 포털이라는 형태로 해서 어떤 그 뉴스 레커멘데이션이죠. 어떤 뉴스를 보시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좋은 뉴스들을 잘 선별해내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잘 노출시켜 줄 수 있는 뉴스 유통 구조의 혁신. 이런 것들이 시민 포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재교민들에게도 필요한 그런 이제 플랫폼이 아니겠나. 그런 것들을 좀 실감을 좀 했습니다. 또한 긴급 이사의 안건으로 차량이 필요하다며 정 PD를 도와주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진정한 계획은 바로 그런 얘기를 저희가 계속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RTB 핑계를 대서 그렇습니다. 오로지 불법 녹취를 위해 장입한 것이었죠. 정 PD는 시민포털 사업에 대해 이사들이 좀 더 소통하길 원했고 자주 이사회를 가지자는 말에 박대웅 슬며시 이사회의 개최 권한을 최웅민에게도 주라는 제안을 하고 이를 불법 녹취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불법 녹취록을 정 PD의 해임을 위한 이사회 근거로 이용합니다. 2022년 6월 2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포르노 접속기록 노출 사건. 지방선거 개표 생방송 도중 최영민의 맥북 기록의 음란 사이트 접속 기록이 노출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많은 언론사와 커뮤니티에게 조리돌림을 당하게 되었고 나무 위키에 게시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정 PD는 열린공감TV의 대표로서 시민들에게 최영민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직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영민은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이사회 단톡방에서 정 PD에 대한 인신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미 불법 녹취를 입수함으로써 이 사건을 계기로 법인 강탈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박대웅은 정 PD가 자진 사임을 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를 개최해 해임을 의결할 것이라며 열린공감TV의 유튜브 계정을 넘기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임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합니다. 결국 박대웅과 최영민은 정관상 규칙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정 PD를 해임 결의합니다. 정 PD는 믿었던 동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먼타지 미국에서 고립됩니다. 그치만 그들의 반응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정 PD를 압박합니다. 압박 하나. 공급 정지 및 법인카드 정지. 압박 둘. 직원들과 통하지 말라고 협박. 압박 셋. 펜실베이나 설명회를 가면 해임 사실을 교민들에게 알린다 함. 압박 넷. 법률 검토 중이라고 함. 압박 다섯. 주식으로 극한 대결 만들 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함. 압박 여섯. 이미 회계 자문도 다 받아두었다고 함. 정 PD는 정신을 차리고 이사진들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국을 결심합니다. 그러려면 후원금을 모아두었던 공동 계좌를 닫고 법인 계좌로 옮긴 후 시애틀 교민 대표에게 이름 후 안전하게 귀국을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혁진 부부는 강진구의 계획대로 모든 후원금이 들어가 있는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뒤였습니다. 그리고 강진구에게 문자 하나가 날라옵니다. 돈 받고 깔끔히 정리할 생각 있으면 연락 주시죠. 지금은 어차피 그게 최선으로 보입니다만.
자기를 돈으로 매수하려 한 강진구에게 격분한 정 PD는 한국행을 결심합니다. 기금이 계속 들어올 수 있으니 급하게 후원 계좌를 닫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구입합니다. 믿었던 동료들에게 배신당한 정 PD는 억울함과 슬픔, 분노, 오만 가지의 생각들이 교차하며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치만 그의 옆에서 한 사람이 같이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는 저들의 행보를 쭉 지켜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한 정의로운 기자였죠. 그의 이름은 보도하며 화제를 보았습니다. 그것도 LA는 국내 마약 유통의 통로일까요? 저희는 현지 한인방송 USKN 권혁 기자와 공동으로 추적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권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권 기자님은 제가 미국에 방문을 해서 시민포탈을 만들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는데 그 일을 함께 도와주기로 하셔서 하고 계시는 모든 일을 접으시고 저희 팀에 합류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한 정 PD와 친분도 없고 미국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 권혁 기자입니다. 오로지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분노하여 같이 한국행을 결심한 겁니다. 저들은 열린공감TV의 채널 소유권과 정 PD의 주식을 넘기라 하며 계속해서 협박을 합니다. 결국 채널 관리자로 있던 최영민이 유튜브 계정 구글 애드센스에서 정 PD의 계정을 삭제하며 비밀번호까지 변경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방송에서 거짓말로 정 PD가 먼저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합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증거로 인해 밝혀지게 됩니다. 그 야밤에 우리가 야, 그 방심한 틈을 타가지고 비밀번호를 저렇게 그 바꿔서 채널을 채단 거죠. 그렇게 준비를 마친 그들은 미리 준비한 시민언론 열린공감TV라는 로고로 하나의 생방송을 시작합니다. 바로 정 PD의 18만불 횡령 시도. 거짓과 조작으로 만들어진 이 영상을 수십만 명의 사람이 시청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눈과 귀를 멀게 만들어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먼저 선동을 해버린 거죠. 이혁진이 누군가와 은밀히 문자한 내용. 정 PD가 먹잇감이 되는 게 뻔하다. 그대로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입을 모아 욕했던 기레기들의 방식. 이 사건과 관계없는 정 PD의 과거 캐기와 인신공격을 일삼아 제보를 받기 시작합니다. 많은 시민이 보는 앞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없는 사실을 유포하며 정 PD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발언들을 일삼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에 의구심이 들 수 없게 자신들이 공격하는 사람을 쓰레기로 만들어 자신들이 정의롭다고 생각되도록 행동한 것입니다. 바로 진실된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니 메신저를 공격하는 비열하고 추악한 짓을 자신들을 어벤져스라고 칭하는 그들이 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미리 만들어두었던 시민언론 열린 공감이라는 새로운 채널을 개설합니다. 추후 작당 세력들과 공모해 시민 언론 더 탐사라 변경합니다. 그들은 불법으로 열린공감TV의 법인을 강탈하여 시민 언론 더 탐사라 칭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강탈한 그들은 불법으로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불법으로 정 PD의 대표직을 해임했어도 51%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내이사 정 PD는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이사회에 참석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회의 시간 이전에 도착한 정 PD의 출입을 막습니다. 자신이 대표이고 자신이 세운 회사를 동료라 생각하고 영입했던 사람들이 증거를 숨겨야 하고 직원들 입당속을 위해 회사 출입을 막은 겁니다. 불법으로 개최된 이사회 안건은 신인 대표 이사에 대한 안건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 그래서 정망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네. 예, 그쪽에서 이제 선임을 하는 걸로 원하겠습니다. 네.
제안하신 소련 공익법인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임시적으로라도 현재 네, 지금 현재 안건은 임시 대표이사를 뽑는 게 아니고 신임 대표이사를 뽑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하지만 그들은 신임 대표이사 안건이 아닌 대표이사 선임 안건으로 공지한 대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강진구 이사를 보도부문 대표이사로 그리고 최영민 이사를 방송경영부문 대표이사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최영민, 강진구는 각자 자신들이 서로 손을 들어 공동대표에 오르기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자신이 대표이사를 할 일이 없다고 말했던 강진구의 거짓말과 저들의 행동에 어처구니 없던 정 PD는 분노하며 창피한 줄 아세요? 라고 소리치며 이사회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열린광TV가 여러분들 회사예요? 아니 여러분들 셋이 앉아갖고 내가 대표하겠다 내가 대표하겠다 서로 셋이서 거수하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창피한 줄도 아세요. 그렇게 박차고 나와 법대로 하자는 정 PD의 말에 강진구는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에 막도장을 찍겠다는 어이가 없는 말까지 합니다. 자 그럼 대신 막도장 찍겠습니다. 정사님 막도장 찍나요? 네. 막도장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말라고 했어요. 정 PD는 자신의 기명날인을 찍지 말라고 말하지만 박대용은 찍으라 했어 라고 말하며 불법을 자행합니다. 또한 그들의 민낯을 촬영하고 있던 권혁 기자의 팔을 최영민이 내려치며 폭력을 휘두릅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지금 왜 찍겠어요? 이들은 법적인 절차도 도덕적인 관념도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불법을 일삼았습니다. 강진구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삭발하지 왜곡하고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따 대고 돈벌이야? 자신은 정의로운 기자로서 김건희의 이런 범법행위에 분노하며 보도를 하였고 영부인 후보로서 자격이 있나 나무랐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어벤져스라 칭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강진구는 자신의 사욕을 위해 법인 강탈을 위해 이런 일을 벌입니다. 그 오늘 이사회는 신주 발행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 이사회 직전에 강진구 이사님의 의견서를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옆에 계시는 이제 강진구 이사님이 좀 마음의 신경에 좀 큰 변화를 겪으셔서 차라리 나는 그 열린공감TV를 나가서 다른 길을 모색하겠다라고 저한테 처음 얘기를 하셨어요. 강진구 이사가 이제 뭐 현재 대표이사로 보도부문 대표이사로 선임돼서 현재 열린공감TV 그 모든 사업 활동에 필수 불가피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진구 이사가 이탈을 한다면 이런 열린공감TV 해체해주는 중대한 경영상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경영상의 중대한 그 위협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증자를 통해서 강진구 이사의 지분 참여에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사회가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를 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의회자 그러니까 뭐냐면 제3자에게도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정관의 규정이 만약에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것도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법 416조입니다. 상사의 신주 발행
하는 경우 극히 제한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되어 있지만 그 요건 성립하기는 좀 어렵고 신주 발행 무조건 주주한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주 발행은 기본적으로 주주한테 해야 돼요. 뭐 이사회 결의로 정강의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가 신주 발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주주한테 먼저 배당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어쨌든 기존 주주는 아니잖아요. 그 이사가. 네네. 일종의 제3자 배정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사회 결의 자체가 제가 보니까 뭐 취소나 뭐 그런 사유가 있는 거죠. 다툴 수가 있죠, 충분히. 신주 발행 이사회 결의 사항이니까 이사회 결의 자체에 하자가 있는 거죠. 다투어야죠. 위법합니다. 이건 위법하고 무효라는 거죠? 네. 51%는 확고한 지배권이죠. 근데 이사회에 이름되어 있는 부분은 주주총회가 개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 51% 주주는 업무집행 지시자가 될 수 있죠. 대규모로 유상증자를 해서 기존 주주의 직점을 하면 그 주식 가치를 취득시켜버린다? 그거는 조금 자본 충실의 원칙이나 주주평등 원칙에 좀 반할 것 같은 그런 이슈는 있네요. 저는 그렇게까지 대규모 유생제를 본 적이 없거든요. 무효일 것 같고요. 나, 네. 예, 네. 네, 왜냐면은 조건이 있긴 있는데,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그렇게 그 하나로, 무슨 뭐, 경영상 이유, 뭐, 신기술 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조건이 있어야 되고, 주주들한테 통지를 하고, 거의 대부분은 그냥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주주들한테 사전 동의를 다 받든지 그렇게 해요. 그런 거 없으면은 다 문제가 돼요. 근데 그게 통과가 된다는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문법이 있나요? 예. 왜냐면 49%가 51%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배정을 하는 신주 발행이다. 이거는, 저는, 아마 상법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법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불법 신규 발행. 그렇습니다. 법인 강탈을 위해 자신이 일대 주주가 될 수 있도록 정관도 법도 무시하고 헐값으로 법인의 주식을 사들인 겁니다. 바로 주가 조작입니다. 그렇지만 불법으로 행한 그들의 일은 법원에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검사, 변호사, 법조인들은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재 정 PD가 제기한 의결권 금지 가처분, 주총결의 금지 가처분 두 건 모두 정 대표가 승소하여 더탐사라 칭하는 그들은 패소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더탐사로 상호 변경은 위법하며 정 대표의 이사직에는 복귀하며 정 대표의 최대 주주도 복귀됩니다. 또한 강진구 신주 발행은 위법하다 판결난 상태입니다. 이에 불복한 더탐사의 항소심도 정 대표가 승소하여 더탐사의 행위는 모두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 가처분 소송에 따른 본안 소송은 3월 중에 제기됩니다. 이제 그 미국 교포 사회에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그들은 자신들의 방송에서 대놓고 미 교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빼돌린 정 PD를 해임 사유로 주장하며 고발하겠다 하였지만 그 어떠한 법적 조치도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미 교포분들은 기금 마련 교민연대에 기금을 임으로 착복한 더탐사 측을 형사고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법적 상황으로는 강진구 법인카드 유용 혐의 형사고소 중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 신주 발행에 따른 특경법 형사고발, 입건 및 수사 중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 특경법 위반 형사고발, 입건 및 수사 중 더탐사 및 손 전 의원과 관련 유튜버 추종 네티즌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형사고소 준비 중 또한 횡령 시도라 방송했던 그 첫 선동 방송도 횡령 시도에서 인출 시도로 바꾸어 올리는 비열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렇듯 모든 증거로 반박당하니 뒷조사와 과거 캐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로는 서류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했으며
법원에서 강진구의 불법 신주 발행을 인정해주지 않으니 뒤에서 구두로 주식 달라고 했던 내용에 대해 민사소송을 걸며 그 후 시민들의 후원금인 법인 돈으로 공탁금을 걸어 정 PD의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나중에 정 PD가 승소하여 공탁금이 날아가도 자기들의 돈이 아니니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압류한 계좌는 진실을 깨닫고 그들의 만행에 같이 분노한 시민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서 이들의 범법 행위에 맞서 싸울 변호사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런 뻔뻔하고 비열한 짓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강탈한 법인 돈 무려 10억 정도를 투자해 회사 1층에 베이커리 카페를 차려 공개 오픈 스튜디오를 차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시행사 측과의 계약을 어긴 불법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시행사 측에서는 원상복구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지만 더탐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중한 시민 후원금을 가지고 자신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곳에 써버립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패소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강탈한 열린공감TV의 유보금을 멋대로 탕진하고 빼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진실을 감추기 위해 수많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짓으로 시작된 그들이기에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불법도 자행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무엇도 진실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증거를 보시길 바랍니다. 증거는 누가 거짓인지 누가 진실인지 비추고 있습니다. 진실의 가장 큰 적은 교묘하게 억지로 꾸미는 부정직한 거짓이 아니라 설득력으로 무장하여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비현실적인 근거 없는 믿음이다. 이런 근거 없는 믿음을 믿는 것이 깊이 생각하는 불편함 대신 여론이라는 안락함을 제공한다. 전 미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한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편안한 안락한 거짓에 빠져 여론 속에 자신을 담그고 있는지 직접 자신에게 되물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 이 대한민국의 민주 시민이라면 똑바로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